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WHO가 역사적으로 세 번째 선언한 팬데믹 국면에서 이번 주 가장 공포스러운 주의사항을 겪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애톡쇼는 미국 대선과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그 애톡쇼의 청취율 제조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투자전략의 그 서상현 팀장님하고 제약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허혜민 연구원.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시장이 조금 제 진정을 좀 찾고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그리 청취율 제조기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상큼한 피로 회복제 같은 허혜민 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묵직한 10전 대보탄 같은 서상현 팀장 모시고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코로나 때문이라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과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를 미국 대선과 또 연관시킨 아이디어.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 이거 같이 또 아이디어 짜다가 예. 이번 주에 좀 큰 이슈가 경합이 있었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관심 좀 많고 그렇죠. 예, 이번 이제 투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헬스케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헬스케어 그 비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 한 40% 정도 되고 기후 변화가 한 23%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더욱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 미국 대선도 좀 요동을 치고 있고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번 보고서도 허혜민 연구원의 그 통찰력이 빛나지 않나 싶고 우리 서상현 팀장님 이번에 아주 큰 숟가락을 얹으셨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자, 대화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헬스케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미국 대선에서 의료 복지 공약이 항상 화두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 약값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문제인데요. 비싸죠. 엄청 비싸죠. 예.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금이 좀 높아서 자국민들의 이제 불만도 좀 많은 상황이고 인당 그 의료비 지출을 보시면요. 미국이 그 만 불이 좀 넘고요. OECD 평균이 한 4,000불 정도 되니까 또 한국은 많이 낮아요. 한국은 한 3,200불 정도라서 이게 연간 기준인 거죠? 네, 연간 이제 퍼캐피타로 계산을 했을 때 미국은 이제 한 1,0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한 3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무서웠던 게 병원 가는 거였고요. 아. 당시 이제 이빨이 좀 깨졌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빨이 좀 깨졌는데 이제 병원 치과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단 2주 정도 기다려야 돼. 예약하는데 2주 정도 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저는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이제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주변 이제 약국에 가서 석고 같은 걸 따로 사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하면서 이제 여름에 한국 오기까지 기다렸던 예, 그 정도로 좀 무섭고 응급실을 가는 것도 이제 그 응급차를 타는 것만 해도 기본 한 7,800불 정도 그러니까 차를 타는 것만 해도 그렇죠. 한 100만 원이 들어요. 119앰뷸런스를 미국에서는 상당히 또 네, 높은 비용으로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거리마다 또 금액을 차지를 하고 응급실 들어가서 기본 검사하는 데만도 다 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는 의료가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참 한국은 좋은 나라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잘 미국이 약이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면 병원이 안 좋으니까 병원 안 가니까 약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좋은 나라예요. 오늘 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서상희 팀장님 컨셉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무슨 컨셉인가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네. 아주 모자가 좀 사이즈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머리가 더 크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서상인 팀장님. 그러게요. 머리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 서상인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하락폭이 미국 역사상 네 번째 급락이었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주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 그 재선 가도에 있어서
그 주식 시장의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요. 그랬을 때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는지 우리 서상영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하겠죠. 아, 간단하군요. 트럼프 당선도 마쳤습니다. 예. 뭐 아무도 모르니까 왼팔 거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게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뜻은 미국 경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지지율하고 당선 가능성하고 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자기가 자기 발목을 찍었죠. 기자회견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예. 실수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일단 기자회견에서 첫 마디가 유럽과의 교류를 중단해버리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항공. 예, 예. 그다음에 뭐 여행이든 여행도 예. 그렇고 항공기 제조 뭐 이런 데가 다 망가지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항공 운행이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면 항공기를 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이유가 경합 지역 중에 하나인 펜실바니아 여기가 대의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예, 예. 여기가 또 보잉이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예. 보잉이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거의 20% 폭락을 했죠. 예, 예.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얘네들 뭐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고용은 당연히 나빠지고. 실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 판벨트 지역, 농민들 있는 데랑 러스트벨트 지역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막 우기면서 어쩌저쩌고 해서 경제 최고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아, 정도로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건가요? 큰 이슈였어요 이번에. 아, 그럼 좀 모자를 벗으시죠. 트럼프 대통령 모자를 쓰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어색해 보이는데 제가 트럼프가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또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국면이 분명히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사실이고 아주 잘 그렇다면 진짜. 지금 한참 우리 그 민주당 선거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이 선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미국 대선의 중간 점검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뭐 공화당이야 뭐 필요 없고 이제 민주당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네바다라든지 뭐 이런 쪽만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막 올라가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러다가 버니 샌더스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지수가 막 빠지고 있을 때 버니 샌더스의 지명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충격을 받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슈퍼 화요일 야 여기서 그냥 완전히 역전을 하죠. 예, 예.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의 지명 가능성이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는데 슈퍼 화요일에서 완전히 역전을 하면서 70% 80% 지금 현재 8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거의 끝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10일 날 있었던 미니 슈퍼화요일. 미니 슈퍼화요일. 예. 여기서 또 미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완전히 또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있을 뉴욕주를 비롯해서 뉴욕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큰 데인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조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또 있고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저쪽에서 대의원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이에요. 예, 그렇죠.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민주당원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버니 샌더스를 찍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예. 여기서 이게 1차적으로 이 상태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민주당 지명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실제로 그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이렇게 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명 가능성이 지명 가능성이 80%. 80%까지 올라와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개별적으로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 그게 트럼프가 원래 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되고 나서 주가 쫙 올라가니까 5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버니 샌더스나 뭐 조 바이든이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17에서 30%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모습인데 이게 또 하나로 합쳐지면 역전될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자, 그럼 다시 우리 허혜민 연구원한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호남 평야를 뛰어다니신 서상영 팀장보다는 우리 또 미국에서 공부한 허혜민 연구원이 훨씬 더 이렇게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각 후보별 그 우리 제약 그 관련 정책을 들어봐야 되는데 누가 되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좋은 후보가 될까요? 아무래도 바이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약간이나를 외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바이든이 그래도 가장 약간이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약간 상승을 좀 제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제약바이오의 가장 우호적인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이제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제 확대 발전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데 중상층이나 저소득 그리고 불법 이민자까지도 보험을 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방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제약 바이오의 처방이 많이 많아지면 산업 성장도 가능해질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약간 인하를 하기 보다는 물가 상승률 수준까지는 이제 약간 상 인상이 괜찮다. 약간 상승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이제 수익성 유지가 좀 가능하고요. 이게 R&D 투자로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평가도 less war on drugs라고 해서 이거 적당히 굴린 건데 의약품과의 약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의료 비용을 다스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 혜택이 늘어나니까 우리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Q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신 그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으니까 피도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면서 수익성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버니 샌더스가 그 막 1등으로 올라올 때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에 조 바이든이 이제 딱 위로 올라오면서 어제 같이 이제 뭐 미증시 폭락할 때 말고 그 전에 이제 급락을 할 때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의 낙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는 등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견조했죠.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어쨌든 공화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들이 훨씬 더 이제 제약업체에는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좋았나요? 네, 그 당시 이제 12년 이후부터는 거의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약 바이오가 호황이었고요. 국내도 이제 코스피 의약품은 그 일괄 약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괜찮았고 코스닥은 오바마 때부터 이제 좀 코스닥 제약이 좀 좋았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 도입도 빅파마들이 오바마 행정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장인 팀장님, 어쨌든 그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헬스케어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 말씀대로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헬스케어 업종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좋겠죠. 좋겠죠. 네. 예. 끝. 뭐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예, 예. 일단 뭐 조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예. 근데 그 여론조사기관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경쟁 그다음에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경쟁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둘 다 트럼프를 이겨요. 트럼프를 이기고 있고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50대 47 정도로 살짝 올라가는데 요즘에
또 막 코로나 이슈 불거지고 저쪽 하면서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대 43. 예예. 예. 압도적으로 또 이기고 있죠. 10포인트 포인트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200만 표로 졌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예. 화가 나는 거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금 막 트위터로만 하고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도 빠져서 시작했다가 연준 정책 발표 때문에 마이너스 3%까지 올랐는데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로 아 이거 민 그 공화당 그 뭐야 민주당 때문이야 뭐 뭐 연준 때문에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가짜 뉴스 때문에 시장이 화가 나는 거죠. 예. 이거 인식이 너무 바보다. 제가 모자 쓰고 있네. 이거 저기 미국에서도 이거 듣습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아 큰일 났는데. 아무튼 좀, 그런 정치적 좀 사견이 약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는 바보를 사랑합니다. 예예. 예. 갑자기. 자 우리. 미국에서 공부한 허유민 연구원한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트럼프의 공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고 일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네. 트럼프 정책이 얼추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트럼프가 또 혹시 될지 모르니까 뭐 트럼프의 이제 과거 일기 정책 때 헬스케어를 좀 보시면요, 트럼프는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냈잖아요. 엄청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행정부인데 그 제약사들이 항상 연초에 연례 행사처럼 약가를 다 단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후에는 약간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17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18년도에는 평균 한 8% 인상을 했다가 19년도에는 한 5%, 20년도 올해는 한 5%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아예 동결을 하거나 어떤 회사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약간 알아서 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군요. 네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계속 트위터로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피아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당근도 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승인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FDA 총 책임자도 좀 우호적인 사람으로 자꾸 이제 놓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08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신약 승인 건수가 36건이었다면 17년에서 19년까지는 한 55건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해외 진출을 이제 목표로 하는 만약 국내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승인 잘 내주니까 좀 좋은 소식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시장 경쟁으로 약가를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들한테 비교적 좀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코로나 국면에서 또 샌더스 후보가 또 이제 상당히 또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샌더스 후보의 공약도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샌더스 공약은 좀 많이 셉니다. 진보적이죠, 가장 그죠? 네, 급진적이고요. 그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원래는 사실 65세 이상의 노년층한테 정부가 좀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인데 이건 이제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누구나 이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럼 정부의 힘이 좀 더 세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가 협상도 이제 정부가 직접 해서 가격 인하를 좀 확실히 유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약가 인하가 이제 세지게 되면 빅파마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R&D 투자가 감소하면서 그런 조금 이제 라이센스 인하 이런 게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해야 또 수익성이 잘 나니까 M&A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는 좀 약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입을 처방약 수입을 허용을 해서 약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미국 의사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약을 써줄지 이건 좀 의문이긴 해요. 마케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돼서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좀 싸니까 정부가 좀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은 그래서 초반에 가격 하락에 막은 좀 높지만 시밀러 시장 침투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가를 낮추려면 아무래도 뭐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우리 대선 국면에서 의료 소비자들의 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양쪽 모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약간이나는 계속 외치고 있고요. 시밀러가 이제 가격이 싸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시밀러 정책들 법안 계류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좀 더 시밀러 시장 침투에 유리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이나 기조가 이제 계속되면 고가의 약값이 좀 있는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같은 신약은 좀 약간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신약개발 회사들한테는 좋은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니즈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또 미국 대선과 헬스케어를 주제로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서상영 팀장님이 바이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왼팔을 거셨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연말 미국 대선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집이나 가족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 분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한 봄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